엔캠 역시 원준처럼 되지 않겠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0%가 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엔캠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액을 만드는 엔캠이 금일 수혜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범위가 3만원에서 3만5천원이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4만2천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일단 수혜측 결과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엔캠 간만에 괜찮은 공모주인 것 같은데 과연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진행이 되고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1일입니다. 자, 일단 주요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박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동박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리스트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자, 그 기업과 과연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는 완전히 끈끈한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하나는 뭐 주력 매출처다. 세모는 애매한 거죠. 그리고 X표는 아예 거래 관계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동종 업계로는 첨보, 동화 기업이 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에 골고루 납품하는 자, 그런 스타일이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3사에 납품을 하긴 하지만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좀 더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앞서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밸류체인 살펴봤는데 엔캠과 첨보 동화기업이 이 전액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과연 누가 점유율이 가장 크냐? 엔캠의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글로벌 전액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뭐 중국 기업, 일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이 점유율이 의미 있게 나타내는 기업은 엔캠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엔캠의 점유율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엔캠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확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엔캠이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엔캠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냈다라는 점입니다. 엔캠의 실적을 살펴볼게요. 2018년에는 매출액이 369억, 2020년에는 무려 1,400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익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억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왜 적자냐?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원가율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엔 82%였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92%로 확 높아졌죠. 즉 원가 부분에서 뭔가 많이 투입이 된 겁니다. 판관 비율 역시 원래 한 8%에서 6%를 유지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12%까지 치솟았어요. 일단 원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증권신고서에서 2021년 상반기에 탄산 리튬 가격이 급속도로 인상되는 바람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율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엔캠의 실적 추정이라고 해서 이 역시 증권신고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제 판관 비율 있죠. 이게 11.8%가 나왔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그리고 퇴직금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적자를 냈던 요인들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판관비 부분에서 인건비의 일시적인 증가 자 이런 부분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2021년 하반기 실적 추정한 내역을 보면 이 원가율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2.7%에서 80%대 미만으로 하락을 합니다. 판관 비율 역시 상반기에는 11.8%인데 8%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올해 상반기 적자가 일시적인 상황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실적 추정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엔캠의 공모가가 과연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 에비타 배수 방식으로 산출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시설 투자를 과도하게 많이 한 기업들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익 관점에서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비 에비타 배수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좀 길어져요. 자, 그래서 유사 기업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총 6개 기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X표, 즉 적용을 안 한 기업이 있어요. 에코프로 BM과 LNF인데 이 기업들의 EV, EBITDA 배수는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 PR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높으면은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자,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기업이 EV, EBITDA 배수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일단 제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적당한 기업들, 뭐 36.7배에서 61.1배. 자, 이런 기업들의 EV, EBITDA 배수 평균을 내니까 49배가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주당 평가액을 구하니까 45,000원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할인율은 34%에서 23%로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모가를 그렇게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았고 할인율도 적당했다. 자, 그래서 희망 공모가의 밴드를 정했고 확정 공모가액은 수혜 측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4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엔캠이랑 원준이랑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는 한 67% 공모가 대비 뛰어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더블 이상을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한 공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캠 역시 원준처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 2차전지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들의 포드 PR, 미래 이익 기준으로 산출한 PR 배수입니다. 자, 딱 보시면 소재 업체들은요, 포드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평균을 내보면 최소한 50배 이상이에요. 반면에 장비 업체들 보시면은 평균을 내보면 한 20배 내외입니다. 자, 그만큼 소재 업체들이 증시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는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전지 핵심 소재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원준보다는 급이 높은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고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의 수혜측 결과입니다. 수혜측 비율은 1647:1이 나와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로 진행한 134개 종목 중에서 상위 8.2%.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낮진 않아요. 한 중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17%.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64.5%로 상위 7.5%에 달합니다. 사실 엔캠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0%가 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100점 만점에 83점이 나왔고요. 이는 상위 10.4%에 해당되는 성적입니다. 자, 최근에 공모주의 이 수혜측 결과가 대부분 부진했는데 완전히 반전 매력을 만들어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엔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카카오게임즈부터 YMT까지 총 한 1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낯익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큰 수익을 안겨다준 일진하이솔루스, 그리고 SKIT테크놀로지, 뭐 카카오게임즈도 있고요. YM텍도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보면 10개 종목 중에서 일단 8개 종목이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의 비율도 40%, 총 4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더블을 기록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상까지도 분위기가 좋으면은 가능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쿠콘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샘CNS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참고로 샘CNS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공모주들의 성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종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한번 더 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샘CNS 살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보시다시피 이런 SKI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일진하이솔루스라든지, 자,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캠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전액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그 전액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점유율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죠. 근데 이 적자는 원가율 상승, 리튬 탄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원가율이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좀 퇴직한 인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이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혜측 결과 매우 양호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와 SKIT가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엔캠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 10개 중에서 8개는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 4개는 따상에도 성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기대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후에 우리 사주 청약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변수이긴 한데 뭐 제 생각에는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엔캠이 상장하기 전에 2차전지에 큰 악재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이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펴본 그 양호한 퍼포먼스의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